엄마가 굉장히 좋아해. 그 이유가 우리 오빠가 예체능에 출연한 적 있었어. 아, 유도 선수. 유도 선수시잖아. 아니, 그 유도 선수. 선수촌에서 아마 이거 로프 타고 올라가는 그걸 했었는데. 와, 잘 올라가는 거야? 오빠들 머리 보고 누가 비웃었단 말이야. 다 같이 미용실 똑같은 데 다니냐고. 근데 그때 호동이가 딱 선수들 머리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딱 선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 너 그것 때문에, 팬이래서. 그것 때문에 호동이 오빠 좋아한다고? 어. 너 나랑 광고를 20시간 찍고 TV에서 그 얘기 해줬다고 호동이. 아, 20시간 동안 짜증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형 웃으면서 살자 우리 모두. 근데 주희 오빠가 유도 선수였어? 유도 선수잖아. 지금도 대학교를 유도 전공을 다니고 있고 근데 지금 군대 가서 선수는 아니야. 야, 든든한 오빠네. 응. 여누랑 주희는 호동 형한테 돈 줬어? 왜? 왜? 아니 너네 뽐뽐 호동 형, 형 춤 그냥 갖다 썼어. 맞다. 아, 잠깐만. 그래. 그래, 그래. 호동이 없었으면 우리 춤 못 췄을 거야. 원래 진짜 그게 영향이 있었던 거 이게 궁금해. 예전에 애들 광고도 찍었더라니까. 복을 발로 차버렸어. 그래,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호동이 형 춤 한번 보자. 그래, 네, 그거. 뽐뿐 같이 보자. 자기네. 원작자는 콜라보로 해. 리듬이 이게 맞아. 이거 하나, 이 둘, 셋, 넷. 이거 리듬 똑같아. 맞아. 완전 똑같네. 똑같네. 완전 똑같네. 그 보고 있대. 우리 그 한 거 보고. 춤 이름이 호동춤이야. 아, 호동 댄스야? 크게 성공했나? 그치. 우리 해외에서도 이 춤 다 따라하고 그걸로 광고도 찍었어. 맞아. 음악 큐! 쑥스러워한다. 맞네. 아, 뽀뽀? 사실 이게 복을 발로 차버렸어에서는 빛을 못 봤는데 그 댄스 보고 따라했대. 폭발 차보고. 아니 근데 이런 것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뭔 일 했네. 호동이 아저씨한테 밥 한번 사. 그래, 호동아 밥 사줄게.